두 분 다 트로트 가수 다 됐어요. 그러니까 엔옥 씨. 네. 언제까지 벗을 거예요? 아 이게 사실 후공이 유리하네요. 형. 아니 옷을 잘못 입었는데도 멋있어. 아니 개구리를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. 아니 개구리가 머리에서 나오더라고. 두성으로 개구리야 개구리다 이렇게 개구리야! 나오더라고. 개구리다 개구리다 당큰 여자. 네. 와 정말 손태진을 춤추게 하고 애녹의 자켓을 벗겨버리네요. 자 선배님 어떻게 보셨나요? 손태진 씨가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참아주세요라는 노래 부르니까 노래가 더 특급 A급으로 고급화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너무 고급스럽게. 진짜로. 네. 네. 그리고 강약을 너무 잘 타시더라고요. 아. 보통 이제 뱀이다 이렇게 하거든요. 손태진 씨는 그 리듬으로 뱀이다 이렇게 탁 이 리듬을 타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분이 노래 해석을 이렇게 멋지게 하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엔옥 씨는 더 놀랐습니다. 아 왜 엔옥 씨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나 싶었는데 제가 보니까 저 사람 미쳤네. 죄송합니다. 아 정말 와 최고다. 아니 엔옥 씨가 그 춤사위며 아 좀 쳐다보지 마세요. 좀 앞에 쳐다보세요. 아니 엔옥 씨 때문에 네. 저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쳐서 가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. 네 저 미쳐서 네. 알고 있습니다. 정말 곤란해요. 네. 엔옥 형한테 줄 것 같은 느낌이. 자 그럼 이제 선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에 드시는 분의 장미를 뽑아주시면 됩니다. 우리 손태진 씨 흑장미죠. 우리 엔옥 씨 흰장미입니다. 자, 아우 이거 어떻게 준비하시고요. 와, 선배님 어려워. 아우 이거 떨린다. 보는 나도 떨려. 과연 김혜연 선배님의 애장품 누구 품에 돌아갈 것인지. 과연 그녀의 선택은. 나는 못 본다. 아 설마. 선택은 진짜 애목. 저희는 근데 애녹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죠. 장비를 뽑아야죠. 자 애장품의 주인은 손태진. 와 왜냐면 두 분의 결과까지 정말 머리 아팠는데요. 애녹 씨가 2절 부분에서 가사를 살짝 놓쳤습니다. 맞아요. 아 맞아요. 네. 반복했죠. 네, 제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애녹 씨 꽃을 뽑고 싶었는데 아쉽네요. 자 애장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 개구리다. 자 이걸 직접 손태진 씨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궁금하다. 뭘까? 공개해 주세요. 뭐야? 어 왜 이렇게 떨려? 어? 어? 뭔데 뭔데? 뭐야? 오 진짜네. 뭐야 명품이야 세상에. 와. 야. 아니 근데 이거 나가도 죄송한데 돼요?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? 나가도 돼요 상품? 와 아, 모자이크 처리를 아유 이거는 그냥 못 나가겠다. 이거랑 앞다스 콜라보예요 이거. 와 진짜 명품이네. 우와 이거 진짜 리미티드예요. 굿띠 아디다스 리미티드 같이 나온 거. 야. 리미티드다. 아. 콜라보한 거. 작지 않을까? 이거 좀 작을 것 같은데? 아니 아니 맞아요.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. 라지예요. 라지예요. 사이즈가 라지인데 이게 안 맞으면 제가 라지거든요. 저기요. 네. 미디움이시잖아요. 아 그래? 예. 아니, 탐이 나가지고. 네. 자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부럽다. 나도 꿀벌. 야 근데 진짜 좋은 선물이다. 나 라진데.